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최파타 초대석. 아침에 쨍하고 내리쬐는 햇살 같은 미소, 과즙이 팡팡 터지는 상큼한 매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종합 비타민 슈가, 이번에 180도 다른 반전 모습으로 솔로 데뷔를 했습니다. 다크츄, 시크츄, 카리스마츄, 최파타를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우리 츄는 최파타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을 너무 유튜브로도 많이 찾아보고 너튜브로 그래서 저는 네. 보자마자 바로. 아니 근데 나도 츄를 네. 오늘 처음 보는 건데. 아, 네. 이렇게. 그래서 자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뭔가 저는 그 제가 팬분들한테는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선배님도 비타민의 그런 기운이 비슷하셔가지고 똑같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럴까요? 네. 좋아요. 우리 추 오늘 네. 최파타 청취자분들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청취자분들. 저는 추입니다. 네, 하울로 앨범으로 컴백을 솔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와. 근데 네. 오늘이 또 추 생일이라면서요. 맞아요. 제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생일날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맞아요.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생일날 이렇게 밖에 있고 일하면서 사람들이 또 축하해주시고 샵에서도 선생님들이 축하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한 예. 하루예요, 오늘도. 여기 이제 이렇게 날짜가 딱 맞췄을 때가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있고 축하해줄 사람이 있지만 그때가 내가 이제 뭐 일요일이라 뭐 쉬거나 네. 이러면 또 못하는데 오히려 네, 예, 너무 오늘 좋아요. 딱 추가 나오는 날인데 또 추생일이라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근데 추는 이렇게 순간 아까 이렇게 스튜디오 들어올 때도 봤지만 그 굉장히 좀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오? 마법이 있네. 정말요? 예, 예. 어우, 감사합니다. 네, 와, 제가 원래 성격은 어때요? 아, 저 성격은 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MBTI가 어떻게 돼요? ENFP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ENFP. 선배님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잘 안 해봤는데. 아, 네. INFP? 어, 정말요? 예. 그냥 와, 그렇구나. 저 ENFP실 줄 알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와, 우리 김현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김현수 씨께서 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길 갈 때 무거운 거 들고 다니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아, 네. 맞아요.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 오늘 바람 많이 불더라. 네. 너무 좋았어요. 바람 부는 날 괜찮죠? 저 너무 좋아요. 예, 맞아요. 네. 더군다나 오늘 추가 양갈래로 머리를 땄잖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바람 많이 불어도 끄떡없지. 네. 그래서 바람. 보통 우리가 이제 바람을 네. 좋아하는데 머리가 막 휘날리고 이러니까 네. 오늘 같은 이렇게 후드 쓰고. 아, 그렇죠? 네. 너무 그쵸? 좋아요. 맞아요. 예. 따뜻해요. 김성영 씨가. 김성영 씨가 제 아들이 추를 너무 좋아해요. 아들에게 캡처해서 전송해주고 싶은데 화면 보면서 한번 웃어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제가 와, 오늘 세 장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성형님. 자, 사오들들님. 항상 점심 먹고 비타민 챙겨 먹는데 오늘 추 온다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추의 밝은 기운으로 충전할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그냥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이게 화난 사람 있어요. 네. 진짜 감사해요. 기분 좋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괜히 같이 우울해지거나 같이 입이 나오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추는 진짜 인간 비타민이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비타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인간 비타민 추가 네. 다크하고 카리스마도 넘치고 아주 강렬한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이번 하울 앨범으로 컴백을 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익숙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변신을 하기 좋겠다. 팬분들께도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울 컴백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다크. 그러니까 염색도 이번에 처음 하신 거예요? 네. 탈색을 제대로 한 게 처음인데요. 좀
노랗게 밝게도 했다가 분홍색 머리도 하기도 하고 엄청 빨간 머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머리 상태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완전 변신을 하는 거면 이제 뭐 다크추, 카리스마추 하는데 그 이제 컬러가 딱 여기 컨셉에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대 의상은 좀 보라색이나 뭔가 검은색 아니면 카키색 뭐 그런 느낌의 좀 청 어두운 청계열과 함께 해가지고 제가 인간 비타민이지만 좀 다크하게 멋있게 그런 멋있게. 본인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와 그래요. 바로 이제 추에 반전 모습을 볼 수 있는 앨범 이름이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울. 네, 맞습니다. 앨범 발매하는 날 쇼케이스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쇼케이스 하기 전날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잠을 푹 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그 무대를 서는 모습을 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울 앨범 쇼케이스가 좀 저한테 되게 긴장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의미도 있고 설레기도 해서 되게 늦게 잤어요. 그 방송보다 더 떨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기자분들 쇼케이스도 있기도 하고 팬 쇼케이스도 있기도 해서 두 개 다 무대를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좀 많이 설레면서도 잠을 조금 설쳤지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맞아요. 준비한 앨범을 그냥 전부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보여주고 싶고 욕심도 앞서고 근데 또 잠은 안 오고 근데 이럴 수 있는 게 정말 데뷔 6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앨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이게 6년 만이라고 하니까 또 와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시간이 흘렀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열심히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성장시키고 저에 대해 알아간 만큼 이번 앨범에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나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네. 원래 가수들이 이제 솔로 앨범 할 때 그동안 생각했던 거 다 넣고 싶어 하잖아요. 네. 어떤 거를 가장 그 욕심 중에서 어떤 욕심을 가장 많이 내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아무래도 저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이 제일 듣고 싶었던 게 목소리로 오로지 다섯 곡을 다 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보니 좀 열심히 녹음을 하려고 준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나 뭐 곡 해석이나 그래서 이 곡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 이 곡은 다르게 표현하고 싶고 해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타이틀 제목도 앨범 이름과 똑같네요. 네, 하울. 하울은 용기와 위로를 주는 곡이라고. 네. 하울이 이제 앨범에 담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상처를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세상에서 서로에게 작은 영웅이 되어주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아낸 앨범이에요. 그 곡 하울의 담긴 가사 중에 너구나 나의 작은 영웅이라는 가사가 있기도 하고 그 작은 영웅이 저에게는 노래이자 팬분들을 꽃띠라는 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너무너무 빨리 듣고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 추의 하울 듣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네. 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우리 추 아주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추의 하울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본인의 노래 이렇게 들을 때 어때요? 아직도 긴장돼요? 사실 제가 혼자 들을 때는 온전히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선배님이 들어보시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듣게 되면 되게 긴장되고 막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어떤 가수분들은 사실 즐기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다 저 부분이 조금 저 부분이 아쉽다 이러는데 뭐 즐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가사도 좋고 자 9047님이 네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거기다 보컬까지 완벽해요. 이래서 가츄가츄 하는구나 라고 네 감사합니다. 가츄구나. 가츄. 가츄. 근데 이 노래에서 약간 카리스마추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항상 노래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건 웃으면서 뭔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게 제가 많이 해본 창법인데 이건 예. 정말 뭔가 녹음실에서도 진지하게 감정을 잡고 해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묻어나는 것 같아요. 카리스만 츄. 네. 다크 츄. 네. 네. 가츄. 가츄. 네. 자, 이미탕 님이 네. 와, 츄의 이런 목소리 낯설면서도 멋지네요. 노래 너무 좋네요. 히히. 맞아요. 낯설면서도 어, 이런 것도 되네가 오, 되네요. 정말요? 그렇죠? 네. 3309 님이 와, 하울 듣는데 영화 트와일라이트 생각나요. 밝으면서도 다크하고 어, 다크한데 힐링되는 기분이. 그러네, 그러네. 와, 너무 좋은. 네. 네 밝으면서 영감이다. 다크하고 다크한데 힐링되는. 네. 그 가사에서도 힘이 나고요. 네, 맞아요. 예. 와, 제가 이거 트와일라이트 정말 좋아하는데 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김춘희 님이 와, 노래 듣는데 춘은 뮤지컬 배우를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저 뮤지컬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진짜 또 한번 해야죠. 네, 예, 언젠가 예, 하고 싶은 예. 꿈이 있어요. 8897 님이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근데 춘은 운전할 줄 아나요? 이렇게. 네, 운전 좋아합니다. 어, 정말? 네. 면허를 언제 땄는데요? 면허를 올해 초에 따서 아. 네, 이렇게 가까운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운동하러 다니기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네. 운동할 때 제가 원래는 우산을 늦게 알아서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비 오는 거 잘 몰라서 이제 네. 우산 안 챙겨갖고 네.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제는 이제 운전하니까 네 맞아요. 오, 좋겠네요. 아. 네. 김진영 씨가 네, 이번 뮤직비디오 포르투갈에서 촬영했잖아요. 뮤비 찍고 잠깐 여행할 시간은 없었어요? 라고. 오, 아, 잠깐 여행할 시간이 안 그래도 그 촬영이 끝나고랑 촬영을 하기 전날 잠깐 시간이 있어서 네.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포르투갈의 유명한 와인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포르투갈은 어떤 음식이 유명하죠? 어, 포르투갈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 해산물도 좀 많이 유명했던 것 같고 와인이 특히 유명해서 예. 네,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또 포르투갈에서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포르투갈에서 촬영도 했고 네. 6711님이 아직 자작곡 욕심은 없어요? 히히. 일기 쓰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글 쓰는 거 좋아하면 작사를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와, 정말 제가 일기를 쓰는 걸 좋아해서 꿈은 작사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직접 쓴, 직접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롤모델도 있기도 하고 그 선배님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춘은 나중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그 롤모델은 네. 누구예요? 롤모델은 아이유 선배님인데 아이유 선배님께서는 정말 또렷하고 확실한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게 제가 제일 배우고 싶은 네. 부분이고 노래도 특히 잘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해요. 자, 케파타 초대석 솔로로 데뷔한 우리 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에게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나 어디서 추 봤어요? 이런 목격담도 좋고요. 그리고 뭐 자랑하고 싶은 미담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따뜻한 라디오 켜온다 펜시한 목소리에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조정의 파워타 나는 전 하늘에 파워타 멈출 수 없는 이 기분 파워타 이 시대에 최종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솔로로 데뷔한 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우리 추 가득 네 화면에 네, 지금 엄지 하트 네 손은 들고요. 네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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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데요. 근데 탄이 산책 중님이 50대
노래도 추 좋아해요. 우와 항상 응원해요 라고. 네 너무 감사드리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내 아이가 좋아하는 또 예, 네. 아이돌 가수들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0507님이 얼마 전에 뚝섬 한강공원에서 쓰레기 줍고 있는 추를 봤어요. 세상에 인형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11년 인생 처음 본 연예인인데 세상에 저렇게 예쁜 사람도 있냐고 감탄 감탄을. 집에 와서 너튜브 구독하고 SNS 찾아보고 말끝마다 그래추 저래추 난리도 아니네요. 우리 아들 책임져추 응원해요. 와,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추를 딱 보면 네.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어 정말요? 아, 뭔가 좀 신비로우면서 이렇게 좀 아이돌의 어떤 그 룩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1년 인생에 처음 본 연예인인데 네. 세상에 저렇게 예쁜 사람도 있냐고 감탄감탄 아유, 할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감사드리네요. 아유, 제가 또 네. 우리 추는 그 팬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저는 팬사인회나 이런 그런 행사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팬분들을 보면 10대 분들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2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언니나 오빠분들 그리고 삼촌 팬분들이나 정말 많은 전세대를 다 네. 아우르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닙니다. 10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10대 친구들도 예, 네, 너무 맞아요. 많이 응원해줘서 고마운 것 같아요. 네 한강 자주 가요? 한강은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는데 정말 생각이 좀 들 때나 그런 멋진 야경을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달리기도 하러 좀 갔던 것 같고 산책하러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혼자 가나요? 네네 혼자나 혼자. 아니면 뭐 멤버들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 그때 한강 갈까? 이렇게 네. 얘기가 그렇구나. 나오면 한강 가거나 친구들이랑도 드라이브 하다가 한강으로 거의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한강 가서 라면도 좀 먹고? 한강 라면 너무 좋아해요. 네 두 개씩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최민영 씨가 네. 최파타 차정TV 코너에서 화정언니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영이 성대모사 이누야샤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추도 진짜 잘하는데 제대로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요? 전 잘 못해요. 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저는 이제 뭐 예. 맞아요 예, 한번. 제가 예. 진짜 네 좋아하는데 네. 시작.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네? 오, 그 대사가 그 한옥으로 해야 되는데 기네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만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뭐 또 하는 거 있어요? 또 성대모사? 예. 성대모사? 저는 그 짱구나 맹구나 뭐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퉁퉁이 어머니 예, 예. 뭐. 자 그럼 다 나중에 해볼게요. 아 좋아요. 자 짱구 너무 무서워요. 짱구야 왜 그래? 벌레가 너무 커요. 오 짱구다. 그럼 이제 맹구? 맹구는 같이 등장했었어요 방금. 예, 예. 짱구야 이렇게 그럼 짱구 맹구를 알아요? 맹구 알죠. 콧물 친구. 예예 아 콧물 친구. 네 콧물 친구 너무 귀여워요. 얼굴 동글동글하고. 예. 그리고 가영이 성대모사. 네네. 그다음에 예. 퉁퉁이 어머니라고 이게 조금 웃기긴 한데 제가 이제 얼굴을 좀 가려야 됩니다. 시작. 퉁퉁아. 이렇게 네. 비슷하진 않네요. 아니 근데 맞아요. 이 퉁퉁이 친구인데 7866님이 오늘 다크추 아니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다크추. 비타민 추로 다시. 다크추.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휴. 김수현 씨가 하트 장인 추 요즘 밀고 있는 하트 있어요? 하나 알려주고 가요. 우리 추가 또 하트 장인이에요? 네. 그 제가 이제 깨물 하트라고 예예. 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사실 깨물 하트 한번 보여줘. 깨물 하트는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제가 좀 이게 추가구나. 네 건치여가지고 잘 물어요. 네. 예예. 예. 아 깨물 하트. 네. 요즘 밀고 있는 하트는? 요즘 밀고 있는 하트. 이 제가 이제 앨범에 에일리언이라고 네. 신곡이 있어요. 수록곡 중에 그러면 에일리언 하트를 알려드릴게요. 에일리언이 삐리삐리 삐리삐리 하고
띵. 아, 이것도 네? 유행하겠는데? 정말요? 띵 내려와야 되네. 삐삐삐 아, 네. 한 다음에. 아니, 그럼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 제가 좀 이 신기하게 뭔가 만드는 아이디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창의력이 아주 좋네.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럼 이제 미는 거는 이제 깨물하트 이어서 에일리언 하트. 어, 네. 네. 유행 예 예감이 듭니다. 아유, 예,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여기서 예 추의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추의 그럼 에일리언을 네. 들어볼까요? 네. 예, 예. 이 노래 예 어떻게? 이 노래는 네. 이제 서로 다른 둘을 화성과 금성에 비유한 그런 곡이에요. 예. 가사가 되게 독특하고 약간 드라이브 곡으로 저는 팬분들께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예, 예, 예. 네. 아까도 드라이브 곡으로 아주 좋았는데. 네, 진짜요? 좋아요. 자, 이번 그렇다면은 곡도, 네. 네. 취해 Aliens 네, 듣고 올게요. 다른 최 엘리언스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1분. 아니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12시 그러니까요. 41분이 되다니요. 네. 시간 진짜 빠르네요. 293 들리며 이 청명한 가을날 들으면 너무 상쾌해지는 노래예요.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느낌 최고네요. 오, 진짜 예뻐요 오늘 구름.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너무 상쾌해진대요. 네, 진짜 감사해요. 예, 예. 1677님이 차에서 듣는 중인데 드라이브하면서 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신나서 어이구 엑셀 밟다가 과속할 것 같아요. 키키. 뭔가 좀 이렇게 차문을 다 내려놓고 막 네. 바람이 막 내 머리를 네, 이렇게 스쳐서 예. 너무 맞아요. 또 오늘 날씨가 전형적인 가을 날씨잖아요. 네, 오늘 진짜 가을이 맞아요. 된 느낌이에요. 하늘이 높고 막 햇살이 좋고 네, 바람도 불고. 김민주 씨가 아까 추가 알려준 하트 남편 앞에서 한번 해봐야지. 주책이라고 하려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에일리언 하트입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예, 내려온 걸 꼭 해야 되네, 그치? 네, 다시. 맞아요. 삐리삐리 삐리삐리 띠르르르 띠리리리하고 내려와. 네, 띠리리리리 그 느낌이 하고 내려야 되네. 네, 맞아요. 네. 한수영 씨가 네 내년에 스무 살인데 자취해야 하거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게 좀 무서우면서도 매일 친구들과 파티 홈파티 할 생각하면 솔직히 너무 신나요 키키. 근데 언니는 고1 때부터 자취를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독립하는 거 많이 무섭지 않았어요? 라고. 고1이면 17살 때부터 자취를 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청주에서 태어났는데 청주에서 서울로 이제 예고를 다니려고 예. 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취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열심히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소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아 청소를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요. 엄마가 네. 이제 좀 덜 어지르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줘요. 덜 어지럽히는 방법 뭐예요? 맞아요. 바로 그냥 옷을 입으면 바로 개고 빨래를 하면 바로 개고 뭐 어지럽히지 어디 눈에 보이는데 뭐 오늘 쓴 물건을 두지 마라 뭐 이렇게 아유, 다 아는데 너무 그게 맞아요. 힘들잖아요. 알긴 하지만 그치? 아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옷 벗어서 걸어놓고 네. 뭐 빨래 나오면 바로 개고 그렇게 안 되고 막 쌓아놓고 네. 그래갖고 다시 뭐 허물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설거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팁이네요. 제때제때 해라. 네, 네 맞습니다. 제때. 요리도 직접 해요? 요리는 저는 그냥 그 밀키트 같은 3분 돌려먹는 예, 예, 볶음밥 같은 걸 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조리는 하지만 요리는 하지 못하는 네. 근데 뭐 밀키트도 네. 다 잘해야 맛있어요. 정말요? 예, 그것도 똑같은 건데 또 맛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 근데 네. 뭐 그런 쪽으로는 이제 소질이 있으면 네. 이제 나아가서 계속 요리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 조금 예. 하는데도 네. 라면은 잘 끓이세요? 라면은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어떻게 끓여요? 저는 라면에 좀 고춧가루를 좀 더 넣고 청양고추나 이런 풋고추 많이 넣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물을 일단 딱
정확하게 넣는 걸 좋아해요. 550이나 50이나 네. 500이나. 네. 그러면 청양고추 같은 건 집에 있네?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걸 사나요? 제가 먹을 때 좀 부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사놓고 양파나 청양고추, 참기름, 들기름, 아이고, 뭐 간장들, 네, 소금, 고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엄마가 챙겨주세요? 아니면? 다 엄마가 챙겨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자, 뭐 1984님이 저는 출항 동갑내기 25살 직장인인데요. 최근에 첫 월급 타서 바닐라 아이스크림 3통 사서 퇴근하는데 이게 바로 어른의 맛이구나 했어요. 추도 내가 다 컸구나, 어른이 됐구나 싶었던 순간 있었나요? 라고. 아, 이분 와닿네요. 왜냐하면 바닐라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네. 그냥 아이들이 먹는 것 같지만 그 3통을 내가 직접 사서 맞아요. 퇴근길에 네. 그걸 들고 왔을 때 아, 그 어른이다. 어른이다. 내 첫 월급으로.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누구 눈치도 볼 거 없이 뭐 소파 위에서 먹어도 되고 네. 침대 위에서도 그 통째로 먹을 맞아요. 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어렸을 땐 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 세 통을. 맞아요. 어른이시네. 그럼 추는 뭐 첫 수입 뭐 이렇게 했을 때 네. 뭘 산 게 뭐예요? 처음으로 산 거 아니면 언제 내가 아, 어른이다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첫 정산을 받고 어머니와 아버님께 예.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좀 크게 예. 와, 나 어른인데? 이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 땄을 때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놀러 왔을 때 제가 그 터미널까지 태워드리고 태우러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저한테 뿌듯했던 것 어른이네. 같아요. 어른이네. 아, 감사합니다. 어이고, 그치, 그럴 때 진짜 네. 맞아요. 내 차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오고 네, 모시러 가고 예 그런 거. 네 맞아요. 용돈 드리고 뭐 처음으로 내 돈으로 산 건. 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좀 늦게 뭔가 받고 나서도 저를 위해 쓴 게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거꾸나. 뭔가 딱히 뭔가 하고 싶었던 거라기보다 좀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한 두세 개 시키고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그걸 다 맛볼 수 있는 그게 네.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내가 돈을 벌 때 그 메뉴판 옆에 가격을 네. 안 보는 게 네. 얼마나 행복해요. 예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아이고 벌써 시간이 광고 듣고요. 자, 1226님이 네. 아, 사실 추가 11월에 첫 팬 콘서트 하죠.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새로운 모습 준비 중인가요? 아니, 11월에 콘서트도 하세요? 아, 제가 4일 5일에 네. 11월 4일 5일에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해요. 네. 아이고, 그러면 너무 바쁘시겠다. 아, 아닙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예. 준비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못 봤던 행복한 바쁨. 네, 팬분들 또 오랜만에 보니까 자주 네. 보고 싶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팬사인회도 하고 맞아요. 있다고. 네, 저는 원래 팬사인회. 또 팬들 만날 때 되게 설레고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죠? 또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네. 또 얼마나 축하해줄지 제가 기대되는 또, 것 같아요. 예, 힘도 받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자, 이제 추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네, 생일도 감사해요. 진심 네. 축하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활동 건강하게 잘 하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네. 네. 우리 뭐 다크추 카리스마 추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 이제 비타민 추라서 아, 네. 네. 비타민 네 활력을 바꾸고 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곡으로는 뭐 들을까요? 추에 제가 이제 예. 수록곡의 언더워터의 곡이 있는데 네. 그걸 들어 가볼게요. 이 언더워터는 또 어떤 느낌이에요? 언더워터는 이제 좀 편안하고 포근한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고 네. 물속에 가라앉은 그런 어둡게 뭔가 가라앉은 예. 감정들이 있어도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괜찮으니 그 순간들도 편안 편하게 즐겨라 라는 따뜻한 곡입니다. 역시 가사가 또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끝곡으로 추의 언더워터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네. 자,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 우리 여행 갈래 다니엘 이승국 다니엘 함께 올게요. 추 오늘 반가웠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너죠. 네, 저도요. 감사해요. 안녕.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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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